스마트폰으로 부르면 공유용 자동차가 스스로 내가 있는 곳까지 온다. SK텔레콤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서울대, 소카, SWMSWN 등과 함께 경기도 시흥시 백호 생명공원 인근 도로 2. 행사에는 SK텔레콤, 시흥시, 소카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집한 일반인 100명과 임병택 시흥시장 등이 참석했다. 시연에는 SK텔레콤이 서울대 연세대 등과 공동 개발한 자율주행차 총 5대가 쓰였다. 현대차 G80, 아이오닉, 기아차 K5, 레이, 니로를 개조한 차량이다. 앱으로 호출하면 차가 스스로 달려와 목적지 도착 후 다음 승객 찾아 이동? 체험단은 스마트폰, 앱에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하고 자율주행차를 호출했다. 주변 자율주행차는 호출 즉시 체험단 위치를 파악하고 수분 내 도착했다. 차량은 주행 중 내부에 탑재된 통신 모듈을 통해 관제센터, 신호등과 대화하며 위험 요소를 피한다. SK텔레콤은 향후 오지를 접목해 자율주행, 차량 호출, 자율주차 기술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한 SK텔레콤은 자율주행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 실증 연구 과제도 수행하며 자율주행 기술과 교통 시스템을 접목해 교통 체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 SK텔레콤 박진효 ICT 기술 원장은 오지와 인공지능이 교통 체증, 교통사고 등 도로 위 사회적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다며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율주행 시대를 위해 관련 기술 개발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체험에 참여한 이수민 씨는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호출하니 아무도 운전하지 않은 차가 내 앞으로 다가오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라며 원하는 장소에서 탑승하고 주차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는 점이 편리했다.